유명한 거 아니에요? 에 아저씨 동대문 역사공원 가세요? 에이 아이씨 너무 귀여워서 진짜 물지 마라 아이 뭐 뭐래 오고 에이 아이씨 기사님 그냥 운전하시면 됩니다 아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씨 아 오빠 때문에 나 틴트 다 닦았어 아가리 아이씨 아, 뭐 백미러로 자꾸 아 운전 집중하세요 아 뭐 백미러로 자꾸 쳐다보세요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이 신경 쓰지 마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니? 아 나 지원이네 집에서 잔다고 하고 외박해도 되는데 아 오빠네 집 가면 아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아 그냥 집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아씨 오빠 미 근데 오빠 커져? 아야 뭐 아니 커졌다고 아니 하지 마 뭔 소리야 아 뭘 보세요 아 근데 아 운전 집중하라고 아 집중하세요 너 아 기사님 저 그, 죄송한데 그 애국가 좀 틀어주실 수 있어요? 아니 그냥 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고 나 군대 전역했고 하니까 우리 무과 백두산 난 진짜로 와 여기서 고백하기 뭐한데 항상 너만 바라보는 거 알지? 오빠 지금 저 여자 봤어? 아 뭐 아 뭔 소리야 뭔 여자 여자 없어 저 여자 봤잖아 저 짧은 치마 입은 여자 그냥 사람이 지나갈 때 본능적으로 눈이 가는 그런 거였어 아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도 내가 쳐다봤을 거야 본능적으로 끌린 거겠지 저 여자한테 그래서 아저씨도 쳐다봤어 아저씨 쳐다봤어요? 아저씨 운전하느라 못 봤대잖아 운전하느라 못 본 거야 난 운전 중이 아니었잖아 됐어 나 그냥 오빠랑 헤어질래 아저씨 세워주세요 아 진짜 왜 그래 자유로에서 어떻게 세워 아이. 아 괜찮으니까 세워달라고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세워요 이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나 내릴게 아 씨발 존나 빡치네 아니 나 막 쳐준 건데 담배 하나 피울게요
3개월이나 살았어요. 어이구! 내가 여기 길을 다 안다 이거야. 근데 돌아가는 거 맞는 것 같아. 서울 사람이네. 이 사기꾼이네. 신고할 거예요, 신고. 어? 여기 이게 경찰이죠? 여기 어 택시 사기꾼 있는데요. 어 목말라. 뭐야 물 없어? 야 근데 매번 물 사기도 귀찮고 우리 그냥 정수기 설치할래? 야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. 아 맞다! 그게 있었지? 그게 뭔데? 아정당이라고 가전제품 렌탈할 때 휴대폰 바꿀 때 딱인 곳인데 휴대폰 바꿀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야. 전환 지원금이 나오는 거야? 응! 아정당에서만 나오는 비밀 지원금도 있어.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제공한대. 아 진짜?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도 당일 배송 받을 수 있거든. 그리고 약정 끝난 정수기나 인터넷 가만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데 법이 정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완전 이득이지. 오호.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인 만큼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지원금도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어. 그걸 왜 이제 말해. 미안해. 포장 이사, 이사 청소까지 본사 책임제로 물품 파손 시 최대 1,000만 원까지 보상해준대. 우리 나중에 이사 갈 때도 한번 이용해보자. 휴대폰, 인터넷, 정수기, 포장 이사, 이사 청소까지. 아, 정당하게 맞자. 아정당. 아, 역시 강남역이야. 어, 자기야. 아, 나 지금 택시 탔어. 아, 보고 싶어. 얼른 갈게. 아씨, 늦잠 자서 화장을 못해가지고, 씨. 아저씨, 저 화장할 거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. 아, 없어. 아, 아저씨, 브레이크 조금만 살살 잡아주세요. 아! 아저씨! 아, 제가 화장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. 아, 나 미치겠네. 리무버도 없는데, 어떡해? 아. 아저씨 저 늦었으니까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. 아, 아니 아저씨 제가 천천히 가달라고 했잖아요. 아, 어떡해. 아니 제가 언제 빨리 가달라고 했어요. 천천히 가는 느낌으로 빨리 가달라고 했지. 아, 아 어떡해. 남자친구 만나야 되는데. 어 아저씨 잠깐 여기 세워주세요. 아, 저 올리브영에서 화장 수정이나 해야겠다. 어, 아까 그 아저씨네. 우리 운명인가 봐요. 난 방금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왔는데 한강으로 가주세요. 제일 차갑고 깊은 한강으로. 아, 저 이상한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. 걱정 마세요. 근데 그 사람은 내 걱정도 안 하겠죠? 저 방금 헤어지고 왔어요. 아까 아저씨 택시에서 화장 잘만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브레이크 잘못 밟아서 내 아이라인 망쳐서 헤어진 거잖아요. 그게 아니면 이유가 없는데 왜 헤어져 우리가? 왜? 신경 끄세요. 서대문구로 가주세요. 우리 오빠 집인데. 아니요 가지 마세요. 그냥 목동으로 가주세요. 나 그냥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무슨 헤어진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. 됐어요 가지 마세요. 유턴하세요 유턴. 아니 그냥 서대문구로 가주세요. 나 오빠 못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. 아니 다시 유턴. 목동. 어, 아저씨 유턴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. 아 근육통 미치겠다. 아 다리 개 아픕니다 형님. 아야 진짜 주물러봐. 아이씨. 아, 뭐 또 주물러요. 이거 근육통을 이겨내야지. 체육 끝나면서. 아, 나 지금 어깨 진짜 운동 좀 했더니 어깨 좀 올라왔냐? 아, 형님. 나 원래 어깨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, 형님? 아, 몰래. 아, 그러니까 나는 기본 근력이 되니까 조금만 운동해도 이게 올라온다, 이거야. 아이씨. 역시 그 에어컨 좀 세게 들어줘요.
아 저희가 축구하다 와가지고 4-0으로 존나 개바른 것 같거든요. 아 근데 그 뭐 내 골 중에 뭐 세 골은 내가 넣었는데. 아 이 형님 진짜 개 잘해요. 아 조용히 해. 아 뭐 아저씨가 뭐 우리 얘기 궁금하겠냐고. 아 존나 허벅지 근육 봐. 아파. 아 그리고 이 형님이 저희 체육학과 학회장이거든요? 존나 가오가 있어가지고 애새끼들 앞에서도 가오 존나 부리고 씨발 기합도 존나 주고. 야 이 씨발 어르신 앞에서 왜 욕지게 씨발 남아. 아 운동하신다 아빠 버리야 씨발 욕하지마 병신 새끼야. 죄송합니다. 아니 아저씨 잠깐만 그 물티슈 있어요? 아 지금 땀이 존나 나가지고. 아 존나 달리고 갔더니. 아유 아. 감사합니다. 아 씨발 개덥다. 알겠습니다 형님. 아 씨발 그냥 아 여름이라서 이 운동하고 땀 흘리는 건 좋은데 아 존나 찝찝해. 아 내가 또 왕자에 굴곡이 있다 보니까 요 근육 사이사이에 존나 땀이 많이 끼거든 때랑. 아 형님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근육이 많습니까? 아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거랑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. 씨발 존나 걸려 씨발. 아 뭐야 씨발 지금 아 그 근데 형님 아까 전에 걔 이주은 닮지 않았습니까? 와 존나 섹시해. 아 죽는다. 아 잠깐만. 오. 아니 아저씨 아 궁금한 눈치인데 아저씨도 보여드려요? 아 보여드려. 아 이거네 이거 존나 섹시하기. 아씨 아 이러다가 아저씨 운전 못하네. 아 대박이다. 아 그러니까 저희가 뭐 22년 23년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나름 짧지 않은 인생 살면서 저희도 이제 운동하면서 깨달은 게 많거든요. 저희는 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약간 다재다능한 느낌으로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주는 그런 체육인으로 이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랑 아닌 자랑으로 뉴스에 이미 저희 한번 나왔습니다. 얼차를 좀 했다고 이렇게 뉴스 떠버리니까 아 존나 스타된 것 같아. 존나 웃기네. 아 잠깐만 이 씨발 미터기 존나 빨리 오르는데요? 뭐야? 야 카카오 택시 안 오소? 아 저 카드 안 가져오고 카카오 택시 안 깔려 있어가지고. 아 무슨 소리야 나도 카드 없는데. 씨발. 아 둘 셋.